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선택받은 이방인, 버림받은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행해지는 그 장소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한 번 더 보면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쪽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실루기아 안디옥이 있는데, 저 안디옥이 바로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그 이방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고요. 거기서 실루기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와서 배를 타고 저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살라미 바보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오늘 바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저쪽 위쪽에 있죠. 왼쪽 위쪽에 그 안디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유력자들이나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바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 더베라는 것을 가게 됐다가 다시 그 길을 따라서 돌아와서 초록색 이 빨간색 길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저 왼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다라는 것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은 이 전도대의 상황은 마가라는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왔다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확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3주 전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설교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는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물론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이 조금의 유대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조금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그룹의 반응과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반응,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응인데요. 이방인들의 반응은요, 열렬한 열정적인 초신자들의 반응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 열정의 새신자들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중간에는 청하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RSV라는 그 성경 미국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빌었다 해달라고 부탁했다, 제발 플리즈 하는 그 빌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이방인 초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해달라고 빌었던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유대인들,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말 그대로 정통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완전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학자는요, 이들은 유대교로 완전히
회심한 자들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출신은 외국인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모든 문화와 그 유대교의 신앙, 즉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을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말씀 얘기하다가 이거는 좀 그런데 재미난 이 주말 드라마라든가 재미난 예능이 일주일 단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주일이 어떻습니까? 다들 경건해서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좀 드라마 좀 보시고 이런 개콘도 보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심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4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결국에는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적어도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부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이 오래된 헌신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요, 여러분 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뜨뜻하게 유지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새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영을 깨우면서 기도를 했다면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간직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거나 안 나오시면은 그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래됐건 믿음이 오래되지 않았건 이 많은 이 신자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신앙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 땅이 있고 가시덤불 땅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지만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것을 뺏어가고 근심과 재물에 대한 근심과 유혹들이 우리의 그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요, 그것은 은혜를 처음에는 받았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그러한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이방인들은요, 48절을 보면요, 기뻐하며 선포된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과 동시에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드디어 안식일이 됐어요. 예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겠습니까? 믿더라, 믿더라. 반응은요, 기뻐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52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기쁨과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가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 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느냐, 휘파람이 나오면 찬양이 나오느냐, 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찬양을 입으로 흥얼흥얼 거리느냐, 웃느냐, 다른 사람에게 쌩글쌩글 웃는 얼굴이냐, 그런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주름 팍팍 찍고 이러시면요, 그거는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성향에 따라서 간혹 그러신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동으로 기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 4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단어예요. 작정된 자. 여기서 작정된 자라는 것은 테탁 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그 뭐 무슨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이것은요, 작정됐다는 것은 옛날 과거 어느 시점보다 더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졌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과거 어느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것이 결정되어졌고 그 결정되어진 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자를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신 그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이에요. 칼빈 목사님이 주장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미 우리가 지어지기 훨씬 이전, 아니 온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 이미 마음 안에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이것은요 돼 있는 이 오늘 이 장면 이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작정되어 있었던 예정되어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구원을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구원,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그 구원을 누가 얻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방인들이라고 멸시하고 저것들은 이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잘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요.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찬양 드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 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100%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인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오다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넘치면요, 그 소문과 그 소식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그 음식점에 사람이 들끓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SNS가 너무나도 발달해가지고 맛만 있으면요, 저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막 밧줄 타고라도 먹으러 갑니다. 사람들이 대단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목숨 걸어요. 막 돈가스 먹는데 뭐 어떤 뭐 백 아저씨 어떤 뭐 백 대표님의 뭐 무슨 식당 보면요, 돈가스 먹는데 1시간 2시간 줄 선대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줄 선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딱 40명만 그날 팔고 시마이. 아 죄송합니다. 끝. 40명만 팔고 끝.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새벽에 막 4시, 5시 가가지고 줄 서서 그걸 먹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맛있다고 소문나니까.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좋고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띄고 내 삶이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면은 자동으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첫 번째 이방인들의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유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했습니다. 누가는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과장법이죠. 44절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다 모였겠습니까? 회당이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닌데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당은 자기네 건데 와보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려고 와보니까 처음 얼굴도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한데 막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득 차 있으니까 결코 유대인들이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그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 뭐 은혜의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까 하고 딱 왔는데 보니까 막 들어설 자리가 없고 보니까 여기가 항상 내가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막 지저분하고 떠들고 자기네끼리 와라라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당연히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비방했다는 단어는요, 블라스 회문테스라는 단어인데 모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RSV라는 영어 성경은 이것을 부인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독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인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과 악유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모독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디부터 찾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원래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먼저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믿음을 전환하기 쉽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친족들인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할 때 로마서 1장 16절 외우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래되면은 마저 이게 잊어버리죠. 한 번쯤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 마음도 너희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다음 차서, 그 다음 순서인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서의 선지자의 이사야서 42장 6절을 자유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겠지만 그것을 다시 또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못 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45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뭘 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시기가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 샘냄이 들어오면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오직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도 거부하게 되고 구원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득 차고 질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결국에는 선동하고 그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내쫓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자기 유대교의 회당에 매주 안식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예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아예 개종을 했어요. 아예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인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보면요, 50절에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입교하거나 유대교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매주 안식일날 회당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 귀부인들을 살살살살 구워 삶아가지고 저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랑 저 바나바라는 녀석들이 이단인데, 아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이단의 무리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러므로 저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 청탁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까지 동원해서 선교사를 박해하고 내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요,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요즘 뭐 이 중국 공산당이 좀 더 이 심하게 이것을 강화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사탄은 이 정치적인 세력, 즉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영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도 계속 이고니온이나 그 뒤에 더베나 이런 데서 전도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이 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나요. 발에 티끌을 떤다는 것은 막 신발을 털었다는 거야. 아이 퇴퇴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기서 신발에서 먼지를 턴다는 것은요.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놔줘야겠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빌라도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죽이라고 막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한 행위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발에 티끌을 턴다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것은 저주를 뜻하는 행위적인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박해하거나 내쫓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잠깐의 기간 동안 그들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됐고요. 그들은요 그런 어떤 박해와도 상관없이 52절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요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그것들을 지배하고 뛰어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만 곰곰이 생각만 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것조차 민망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바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예뻐서도 아닙니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태초 전부터 작정된 자가 선택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인간 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이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46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선민이었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민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자처했어요.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복음은요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어요. 겸손한 자.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방인인 나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복음이 어떻게든지 선교사님과 여러 전도사님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